경북 도립무용단에서 2년마다 하는 단원 평정시험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단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. 무용단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안무가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상습적으로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했는데요. 경상북도는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이를 유산한 한 무용 단원은 안무자가 공연 명당 작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임신 계획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업무상 권한을 넘어선 비인격적 대우라고 주장했습니다. 자꾸 뭐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시도하는 거냐. 그럼 난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냐라고 계속 굳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. 난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출근을 계속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. 안무자는 또 단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사유서를 받은 뒤에는 평정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태도를 바꿨고 자신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면 사유서를 없애준다고 하는 비상식적 갑질을 했다는 게 단원들의 주장입니다. 도청에서 뭐 저희 단원들이 실수를 했었을 때 방패막이가 돼줘야 하니 그걸로 인해서 뭐 단원들이 실수한 게 있으면 사유서를 받겠다. 결국에 이제 저희가 단원 평가를 볼 때쯤이 돼서는 감점 사례로 들어간다. 또 특정 단원에게는 무단 결견을 해도 사유서 작성으로 눈감아줬지만 다른 단원들은 사소한 일도 감점 사유가 됐다며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밖에 공연이나 연습하다 다친 단원들에게 눈치를 줘 연습을 반복하면서 부상을 악화시키는 등 수십 가지 피해 사례를 작성해 지난 3월 안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상북도에 신고했습니다. 안무자가 단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면담 조사까지 마쳤습니다.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